연필을 깎고 있는 희원이. 모세 아빠, 김광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진 않아. 배우려고 하죠. 그럼 배우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야. 봐봐. 이게 잘 들어. 이게 뭐야? 강원이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. 이라고. 이거 뭐라? 아. 엄마가 꾸중을 했습니다. 뭐라고? 김강원이 조금만 글씨를 배우면 책도 잘 읽을 수 있는데 아직은 노력 중입니다. 그리고 모세는 깜깜해지잖아. 그 자세가. 아, 정말 저렇게 스텝 들으라고 그럼 역으로 하고 있냐? 어? 너 한두 번 했어. 마찬가지. 어, 한두 번 했어. 모세야. 저 의자에 가. 똑바로 앉아. 저 의자 저쪽. 빨리. 똑바로 정신 똑바로 앉아. 빨리. 그래 놓고 나중에 부모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안경만 써달라 뭐 해달라 그래 놓고 네가 해. 고글도 안 해줘. 네가 깼으면 네가 해. 벌써 깼어? 아니. 아, 자기가 눈을 보호해서 누가 무보해지냐고. 김모지 너 깼어 안 깼어? 안 깼는지 안 깼는지 어떻게 알아? 이렇게 이렇게 야, 이렇게 나왔어. 그랬어? 이렇게 해봐. 더 빨리 열로 와. 이렇게 해봐. 이쪽에 의자에 앉아서 해. 얼른. 이게 뭐야? 바나나.